이제 오늘은 첫 음식 먹은 날이었으니까 이제 좀 몸에 힘이 생기면 그때 제가 스님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신선생도 말은 돕는다 하더만 안 듣던데. 신선생님은 집안일 담당이시잖아요. 맞나? 네. 맞네. 아까 싱싱 먹을 때는 힘이 나서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물량동에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자고 싶네요. 먹은 게 바로 소화됐어요. 방전, 방전. 물량동이 누가 시키더노? 시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써야 될 물이니까. 그랬나? 네. 아이, 아주 머리가 센스가 있어요. 혹시 신선생 시집살이 시킨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신선생님은 항상 바쁘시답니다. 아유, 오늘 여기까지야. 나도 오늘 지금 오늘 3시간째야.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뭐야? 아침부터 제가 공부할 때부터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오늘 하루에 두 골씩만 할게.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면 다 끝나. 요거 조금 이틀 동안에 양쪽 가해 했거든. 이제 이거 솔면은 떠서 이렇게 나눠서 심어주면 됩니다. 도시에서 볼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농사이랑 것도 끝이 없잖아요, 그쵸?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끝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적당하게 자기가 조절을 해야지. 노동량을. 그럼 너무 힘들지. 이게 뭔지 아나? 상추 아닌가요? 요거. 잡초? 제일 힘든 데는 잡초지. 그쵸. 이게 저기 귀리야, 귀리. 귀리. 귀리살. 아, 들어온 것 같아요. 귀리. 노란 색깔인가? 요거. 아, 그것도 쌀이군요. 그래, 기리살. 쌀이 그렇게 풀처럼 나는구나. 밑에 쌀이 있나? 그렇지. 아니, 위에 이제, 이게 풀이 또, 잎이 더 자라고 나면 열매가 이제 그 위에 맺지. 얘나 벼도 마찬가지야. 그걸로 저 비빔밥 해주시려고요? 꿈도 꾸지 마라. 밥 없다, 우리 집에. 방금 귀리에서 쌀 나신다면서요? 쌀 나도 이거 도정 안 한다, 이거 조그만한 거여가지고. 갈아가 죽은 끓여줄 수 있지. 오, 죽. 죽도 쌀이죠. 죽도 저한테 밥이죠, 뭐. 그렇지. 도정을. 이게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다른 애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못 크거든. 그래서 이걸 떼놓고 충분히 혼자서 많이 영양분 따라 먹으라고 떼놓는 거지. 여기 있는 거름은 전부 다 저희 먹고 남은 과일 껍질로 하는 건가요? 풀 같은 거. 아. 풀을 항상 저기 보면 퇴비 모아놨지. 아. 퇴비 모아서 그걸로 쓰지, 우리는. 과일 껍질이랑 늘 모든 것도 자급자족이지. 이 동물의 왜그 분비물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건 우리는 안 써. 우리는 풀. 풀로만 가능하구나. 풀하고 과일 껍질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 게 꽃상추죠? 맞아. 아. 어떻게 알았어?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은근히 너 아는 게 많아, 아주. 보통이 아니오. 여기 심어 놓은 게 이제 콜라비하고 꽃상추하고 또 뭐가 있죠? 얼갈이하고, 얼갈이 무. 예. 당근하고. 당근하고. 그렇지. 네 가지 있구나. 상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왜, 채소들? 채소들. 예. 상추 말고도 골고루 뭐 겨자라든지, 겨자도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거다 골고루 다 심었어, 이번에.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걸 먹으려고 했지. 요 옆에다가 빙좀 공간을 넉넉하게 해서 요런 데다가 이제 하나씩만 딱 심어야지. 요 근처에다 내가 이렇게 퇴비를 놔두잖아. 네. 얘가 썩으면 또 바로 여기다 거름을 주거든. 아. 그래서 항상 풀을 그 근처에다 둬.
뭐 퇴비 같은 거 우리는 안 사. 완전 친환경 재배법이네요. 그냥 조금 작게 나와도 물만 잘 머금으면 아침 이슬 먹고도 푹푹 자라요. 물도 따로 안 주시잖아요. 안 비가 오니까. 강인하게 키우지 우리는. 뭐 어떻게 물을 주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못해. 야 우리 먹을 물도 떠다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야들 물까지 언제 찾아가 주는. 비가 딱 오면 알아서 이렇게 딱 먹도록 이렇게 먹고 자라도. 여러분은 지금 승주 스님의 자급자족 라이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거 말하지. 야, 너 완전 오늘 PD 같다. 응? 그래요? 말도 그렇고. 너 뭐 완전 PD 같아. 그래서 본 것 많거든요. 본 것도 많은데. 그냥 뭐 멘트 같은 거 방송에서도 많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접해놓은 게 유용하네요. 모종을 좀 잡아주고 눈이 많아야 잘 자라거든. 그리고 이거 항상 이런 저기 뭐야 상추 이런 애들은 그 두둑을 낮게 해야 돼. 두둑이요? 이게 그게 뭐죠? 흙하고 가깝게 바닥하고 가깝게. 이게 어떤 거를 이게 도톰하게 올렸잖아. 네네. 두굴.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무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무가 이제 알을 차려면은 이때가 알 찰 수 있는 게 많아야 되잖아. 네. 야든 필요가 없으니까 입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오늘 살겠나? 오늘요? 확실히 먹으니까 좀 낫네요. 머리가 힘도 좀 더 나고 머리도 덜 어지럽고. 그래요? 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머리 어지러웠죠. 힘도 없고. 아무래도 아침이나 오후는 괜찮은데 저녁이 항상 고비였어요. 그래. 네. 그 시간이 원래. 맞아요. 아픈 사람들도 밤에 더 아프잖아. 맞아요. 저녁이 고비였어요. 그래도 막상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뿌듯해? 네. 한 이틀째부터는 체념한 것 같아요. 체념? 네, 첫날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첫날에는 이제 주스도 안 먹고 물이랑 주경으로만 버텼잖아요. 이때부터는 거의 체념한 것 같아. 그냥 받아들였죠. 시간은 어차피 똑같이 지나가니까. 그렇다고 줄 것도 아니고, 그죠? 그쵸. 내가 뭐 괴로워한들 이 사람들이 줄 사람도 아니고. 저도 안 먹어야죠. 그래야 제가 해내는 거니까. 어이구, 야가야. 아주 생각보다 아주야. 지능이 높아요. 높은 지능을 갖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 21년에 태어났잖아. 2021년. 그쵸. 21년 좋다. 이제. 내가 딱 그때가 지리산에 있을 때야. 지리산에서 그때 스님은 뭐 하고 계셨죠? 빨치산에서 뭐. 살아보겠다고 뭐 발버둥 치고 있었지. 그때 토굴에서 생활하셨나요? 직접 파서요? 파갖고 농사짓고 살았지. 여기보다 더 험지예요. 토마치 되어버렸어요. 아. 오케이. 네. 여기도 3, 4년 전에 스님밖에 없었죠? 네, 밖에 없었지. 이제 주위에 집들이 많이 생긴 거죠? 맞아. 맞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데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 봐라. 진짜 많다, 진짜. 이게 다 제가 먹을 거라는 거죠? 와, 니가 여기 계속 살면 계속 먹어야 돼. 너 열흘 만에 간다며.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뭐. 야, 열흘 동안에 야, 그렇게 크지를 보네. 아마 20일 정도 지나야 잘하지 않겠나 싶은데. 니가 잘하는 게 뭘까? 참. 받아들이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여?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네가 받아들이는 거 잘한다고? 이제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하죠. 그래? 네.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죠. 지금 여기가 무인도야. 아무것도 없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럼? 일단 하루 정도는 체념하겠죠. 일단 모든 적응은 체념으로부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상황을 직시한 다음에 이제 뭐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 그렇죠. 고기 잡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잡으려고 할 거야. 또 몇 번 실패하고 또 여기서처럼 똑같이 단식하고. 나도 말이야. 어? 진짜 먹을 거 없어 봐. 난 바로 고기 잡는다. 알겠나? 살아야지. 그쵸. 안 그래? 몸뚱아리에 있어 공부할 거 아니야? 바로 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지금 내가 말이야, 어? 굶어 먹는다고 막 이렇게 점잔 떨지만, 내가 지금 진짜 먹을 거고 굶어 죽게 생겼어 봐라.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 스님 일탈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어? 구독자분들도 이제 한 번씩은 스님의 완전 일탈하신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갑자기 뭐, 오늘은 고등어 무절임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빨간 양념에 여러분 맛소금은 이만큼 넣으시고요. 이러면서 속세의 맛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채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요? 난 진짜 잘 받아들인다. 웬만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오늘 이제 우리 식량들이 이제 싹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하셨다, 그죠? 네, 있는 거 구석구석에 있는 거 떠다가 말이야. 떠다가 심어놨잖아. 기구 없이 하는 것도 대단하시네. 이 많은 일을 손으로 다 직접 하시다니. 이게 완전한 자급자족이다. 늘 기계를 의지하지 않고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그게 완전한 자급자족이야. 안 그러면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 그쵸, 그쵸. 뭐 기계를 의지하면. 한글과 있으면 막 얼마든지 뜯어먹기가 좋으니까. 그쵸. 저녁 공략. 네. 오늘 과일하고 여기 요거 갈았어요. 바나나 스무디. 그래 한번 먹어봐요. 꿀 좀 넣어주지. 꿀이 담뿍해. 감사합니다. 신 선생님도 꿀 넣으셔야죠.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꿀 정말 많이 먹었다, 신선생님. 두 분이서 한 병 다 먹었어. 거의 반병을 다 먹었어. 드세요? 네. 먹겠습니다. 옆구리처럼 만드는 거야. 바나나하고 딸기하고 갈아가지고. 괜찮아? 됐지, 뭐. 신선생님도 괜찮으세요? 네, 맛있네.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떡이 먹어라. 네? 과일 또 부족해서 내일 또 도매시장 가야 된다. 네? 적당히 먹으라고. 저 과일 먹으러 여기 왔는데요. 거짓말하고 있네, 이 자식. 뭐 과일 먹으러 와. 과일, 누구 집에 또 과일 많잖아. 과일 마음껏 먹으려면. 하던 자주 선언만 한 것이 없죠. 이게 몇 그릇째야? 한 그릇째인데요? 두 그릇째인 줄 알고 있거든, 내가. 꿀도 니 지금 몇 숟갈 넣었노, 거기다가? 꿀을 세 숟갈 넣었죠. 아니, 신선생님, 뭐 또 당근을. 응? 아유. 아유. 이게 다 했대. 아. 예, 시지야. 그 상추 예. 다 좀 모종 좀 떠서 해놓고 예. 그리고 왔어요. 누나, 네? 너 이래 먹고 살겠어? 네, 나는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거 뭐야? 너 딸기 스무디. 재훈이가 하동 들어온 지 6일째 아침이 밝았다. 이거는 이제 비트에다가 한 콜라비고 견과류, 네. 야채 해서 드십시오 이제. 네, 먹겠습니다.
꿀 넣어줄까? 조금만 넣어서 먹어. 그 꿀 넣어서 먹으면 되지. 알았어요? 구나, 구나, 아이고, 아이고, 설거 자고 있어요. 싸우고 안 한 거 헷갈려서 어떻게 딱 그걸 다 안에다 넣고 한 거를 여기로 집어넣어야지. 아, 그럴까요?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고. 떠내려 갈까봐. 아니, 저거를 저쪽으로 먼저 닦고 여기다 올려놓고 한 거 이쪽으로 분리를 시켜야지. 안 되겠나? 여기다가 해서? 네. 여기 넣고, 그 잔잔한 걸 이런 거 내려갈 정도는 여기다가 담아놓고, 끝내면 여기다 옮기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이 나오겠어요? 수민이 아닌지 모르겠어. 이거 2일날 왔거든? 그래서 오늘 며칠이야. 네, 제가 간식 샀네. 4일. 어제 4일이고 오늘이 5일째다. 그럼 오늘 3월 7일이겠네요. 7, 8일? 8일인가 보다, 8일. 너 마음이 조금 바쁘지 않았나? 저요? 어. 좀 단순해지긴 한 것 같은데. 단순해졌어?
밑에 밭에 가서 먹이하고 다른 나물 좀 뜯으러 가자. 네. 좀 쉬었다가. 네. 근데 거기다 걸잖아. 그 물병은 갖다 드려. 쏘야 되니까. 여기 우리 왜 왔죠? 냉이 좀 캐러 왔지. 아니 냉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 씨앗이 발화됐나 봐 작년에. 봐라 이거. 여봐 여봐 여쪽에 한 봐라. 엄청나게. 네? 아 이게 다 제 일용할 식량이군요. 그렇지. 우리 뭐 먹는 양이 지금 너무 심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냉이라도 캐가지고 말이야. 보태야지. 응? 설마 그 먹는 양이 심하다는 게 저를 뜻하시는 건 아니겠죠? 너지 그럼 그럼 누구냐? 저보다 두 분에서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전 쌀 한 여덟 아홉 번밖에 안 써먹거든요. 아이 거짓말. 야, 내가 진짜 니한테 네 입에다가 네. 먹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카메라 설치해서 네. 몇 쌈 먹는 거 확인한다. 진짜로.